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주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출발을 전망합니다. 네, 그렇게 전망하시는 이유도 있으실까요? 네,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대표 항공물 ETF인 EWY가 1.1%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여기에 환율 역시 큰 변동 없이 1182원에 마감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안정과 함께 미국 시장의 훈풍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출발을 전망합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WTI 유가 상승입니다. 이제는 80불 안착하는 모습이며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6BP 상승하며 1.57%까지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빅테크 주식들의 전반적인 상승입니다. 위의 내용을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불확실성 속에서 점차 시장은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주식들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불확실성을 시장이 이겨내는 모습인데요. 작년과 같이 우리나라 증시도 10월의 저점을 확인하고 강세장으로 연결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이제 뉴욕 시장에 대한 정리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오늘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금리 인상 수혜 업종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테이퍼링이 연내 10월에서 11월에 시행되는 게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채 금리도 상승했고 한국은행에서도 11월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헤지 및 대응 전략으로 금리 상승 시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을 보면 좋을 듯합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 업종은 대표적으로 금융 업종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부 규제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손해보험 업종을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손보사들은 금리가 상승하면 이익이 좋아지는 구조이고 대부분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손보사 중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DDR5 출시에 따른 수혜 업종을 보자입니다. 며칠 전 인텔의 패켈싱어 CEO가 신규 CPU인 엘더레이커와 사파이어 래피즈가 조만간 출시될 것이라는 자신감 있는 인터뷰 뉴스가 있었습니다. 몇 년간 신규 CPU 출시가 지연되면서 DDR5가 소문만 무성한 이슈가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는 인텔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 업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멘텀입니다. 디램의 단가가 올라가는 이슈이고 신규 수요가 나타나 이에 결을 같이 하는 기업은 큰 모멘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합 반도체 업체도 이제부터는 역발상 전략으로 매수 보유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을 듯합니다. 현재 시장은 내년 상반기 디램 가격 하락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DDR5 전환과 파운드리 모멘텀이 확인되기 전 저가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노공업 ISC 같은 소켓 업체들도 DDR5 전환 수혜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리오프닝 관련주를 보자는 의견입니다. 백신 2차 접종까지 접종률이 어제부로 65%를 넘었고 조만간 7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한국형 위드 코로나를 11월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기저효과, 즉 전년 대비 성장을 보이는 산업에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리오프닝 관련주를 보자는 의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오프닝 전략을 계속 말씀하고 대표 주식을 여행, 항공, 카지노를 말하고 있지만 저는 단연코 엔터 업종을 가장 편안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유튜브 수익과 앨범, 굿즈 판매로 이익 회선이 적었고 한류 콘텐츠 인기와 함께 콘서트 재개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 산업은 메타버스와 NFT 등 신사업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브를 필두로 SM, JYP 엔터 등 전반적인 엔터 상장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